자, 지금 운동 갔다 왔고요. 지금 토요일인데 저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려가지고 맥주 3캔. 맥주 3캔에 8,000원이고요. 버드와이저. 그냥 테라를 살라 그랬는데 테라는 24개들이밖에 없더라고요. 24개 얼마였더라? 개당 천 얼마였는데. 저 버드와이저 3개랑 치킨, 순살 치킨 16,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이건 두개 넣어놓고 올게요. 순살 치킨, 닭다리살, 새우볼 15,980원. 이름이 순살 치킨 새우볼 15,980원입니다. 먹어볼까요? 아, 운동하고 먹으면 안 되는데. 자, 아, 좋다. 아, 좋다. 좋아. 아, 그리고 운동한 건다 날라가겠지만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새우 새우 보세요. 맛있어. 죽인다. 오늘 뭘할 거냐면은, 원래는 세턴, 회색 세턴이랑 흰둥이 세턴 언박싱 하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3D 올린 영상에 어떤 분께서 객스, 3DO 객스 그 추억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객스? 생각난 김에 그냥 한번 플레이 해볼까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객스가 수집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 3DO 초창기에 나왔던 좀 런칭 게임 같아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예,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지? 이건 뭐지? 동그란 거는 다 새우 같은데 느낌이? 이거 지금 새우볼 같고요. 이게 치킨인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치킨인데 너무 빡빡하다. 이게 치킨 같냐? 네, 너무 빡빡해. 맥주로 적셔줘야지. 어떻게 하냐, 졸리다. 자, 오늘의 주인공, 객스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스를 찾으러 가봅시다. 3DO는 비인기 기종이기 때문에 구석에 있습니다, 구석에.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지금 화면이 안 보여. 아우. 객스 있는데, 나? 빡센 데 있네요, 빡센 데 있어. 자, 객스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먹자. 맛있다. 새우볼 맛있어요. 대박. 맛있어. 맛있어. 밥 반찬으로 죽을 것 같은데?
아, 위에만 새우버리고 아래는 다 치킨이네요. 아, 이거 새우볼만 있으면 좋겠다. 새우볼 제일 맛있어. 아. 이거 먹어. 아, 벌써 지금 알딸딸합니다. 운동하고 와서 그냥 막 맥주 들이켰더니. 아. 자, 객스입니다. 크리스탈 다이나믹스.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정발판이고요. LG전자 보이시죠? 이런 식. 그가 그런 입을 가지고 엄마와 뽀뽀할 수 있을까? 객수의 역할을 맡고 있는 HBO 코미디 스페셜의 전명 인사. 약간 그래픽이 살짝 봤는데, 뭐 옛날에 슈퍼컴보 있지 않습니까? 동키콩? 약간 실사 느낌 나는 그런 캐릭터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정감이 가진 않는데 가격 나와 있나? 가격은 안 나와 있네. 아, 가격 나와 있구나. 3만 5만 9천 원입니까? 오케이, 뜯어볼게요. 자, 3DO 객스 이렇게 해가지고 좌측에 이제 출시 예정 타이틀, 뭐, 선전 같은 거, 슬램앤쌤 하고 있고, 혹성질주 하고 있고요. 매뉴얼 있고, 게임 CD가 두 개입니다. 왜냐면,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제가 수집을 하다 보니까, 객스가 일본판이 있고, 영문판이 있더라고요. 둘다 정발, 이렇게 객스라고 써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었더라?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 개는 일본어로 돼 있고, 하나는 영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매뉴얼 가보도록 하죠. 옛날 흑백이네요. 아, 여기 무슨 스토리가 이렇게 소설이네, 소설. 이것만 알면 되지. 달리기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프, 꼬리 채찍, 혀 내뻗기, 지도 꺼내보기. 어, 이것도 버튼이 많네. 처음 해보는 거라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닌데. 음성이로였나? 이거는 영어죠. 자, 다른 곡 꽂아 볼게요. 자, 이제 동영상이 나올 건데 일본어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일본어죠. 이게 다르다니까. 오케이. 저는 영어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the headstone, but you didn't move the body! Kill your TV, man.